자, 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, 필리핀 야시장의 거리. 모라노. 뭐라는 거야? 어서 오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영어로 한 거야? 아니면? 영어로 한 것 같은데. 어서 오세요. 이런 것 같은데. 이야, 여기 병아리 있다. 오, 여기 메추리도 있어요. 강아지가 팔아요. 강아지가 6만원이면 사요. 아, 이거 그거다. 이거 갑오징어. 이게 한국에서 앵무새 그 영양제로 저희 요시, 바로 요시가 먹는 이거죠. 예. 이 안에 잠깐만 보면은 여기 햄스터랑 병아리랑 굉장히 많습니다. 강아지가 4만원이래요. 강아지가 4만원이래요. 강아지 4만원? 4만원. 브랜드가 비싸대요. 근데 이거. 아이고. 사실 새소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촬영은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여기 앞에 라인으로 해가지고 새시장입니다. 새 앵무새들 뭐 왕관앵무부터 모란앵무 등등 다 있어요. 좀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네, 여기 거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해서 왔다 갔다 거리는 모습이고 거래도 많이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. 네. 넌 누구니? 안녕? 어? 아이고, 아이고, 잘생겼네. 어? 아이고, 너는 내가 아는 형 닮았다. 어? 안녕? 안녕? 아, 여러분들, 비둘기가 있는데, 이거 어디 나라 거 같나요? 자, 여러분, 이게 우리나라 비둘기라고 합니다. 와, 우리나라 비둘기 어떻게 잡아왔지? 아, 우리나라 거 팔 줄은 상상도 못했죠? 뭔가 불쌍하기도 한데 좋은 주인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이야, 이거 진짜 이쁘다. 이거, 와. How much is this? 800. 800. 800. 그러면 2만 원 아래. 아, 2만 원 아래? 야, 이런 거 한국에 오면은 거의 20만원 넘을 것 같은데? 아, 너무 예쁜데? 아, 이게 한국에 보내줄 때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. 퍼미시트래, 허가증. 아, 퍼미시트. 인사. 아, 이메일 하나만 알려달라고. 제가 이메일 하나 알려드릴게요. 네. 자, 지금 아까 그 보고랑 이런 것들 있죠? 이게 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되냐고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자격증이 없다고 하시는 것 같더니 가능하다고 합니다. 자, 살짝 긴가민가 한데 우선은 한번 보러 왔습니다. 네. 아, 여기 주인분이 안 계시네요. 네, 아쉽게 됐습니다. 자, 오, 요거 진짜 이쁘다. 안녕. 야야야. 안녕. 지금 여기 국제적인 수출 시설로 확실하게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는 샵인데 지금 사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지금 컨택이 안 돼요.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제가 여기를 보고 나중에 컨택을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궁금한 것도 있고요. 마린 아쿠아 스토어. 아, 마린 이퀘스트 스토어. 어쨌든 요청할 수 있는 상점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. 어쨌든, 아, 좋은 겁니다. 여러분들. 아, 꿀팁. 야우. 야. 한 60 정도, 한 50 정도 되는 아로하나도 있어요. 여기 청소하시네요. 야, 이 분위기 좋다. 와, 이렇게 수초도 넣어놓고 좀 잘 해놓으시네요. 네, 아. 전문샵이. 청소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. 와, 여과 필터. 와, 입양하시나봐요. 결정을 하시고, 윙 트리밍 하시나봐요. 와.
이거 데레이즈인가 우리 세네갈인가 그거 집에 있던 거 이거 그 폴립테로스잖아 네. 엘가가 어딨어? 아, 아 나 엘가 아까 봤어 와 이건 다 블랙 검은색 와 이 색깔 처음 본다 엘가 이야 캐피쉬도 있네요 아쿠아리움에 있는 거 다 있네 어 이거 피라냐 아니야? 아 피라루 아닌데? 파코 아 피라냐인 줄 알았어 그 우리나라 떡볶이랑 분식 먹던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뭐 하나 먹어볼까? 먹어보세요 저 먹어볼까? 그래 하나 먹어보자 이거 그럼 하나씩 먹어보자 전 괜찮습니다 하나만 사서 먹어보자 네. 얼마래? 15페소요 15페소? 오케이 아니 나 나와보라 어 너도 100페소네 괜찮아요 하나만 하지 몇 개 한 거야? 세 개 왜? 장준님도 먹이라고 대신하고 알았어 야 땀 흘리는 거 봐 와 아, 진짜 너무 더워요 지금 아, 진짜 엄청 더워요 지금 여기 습기가 많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좋습니다 생물 키우기 딱 좋은 나라입니다 진짜 소스를 뿌려 먹는 거지 이게 스위트 이게 뭐였지? 아 이게 스파이시 아 여기 고추 들어가 있네 스파이시 스위트 식초 오케이 아 나는 그 잠깐만 여기 이걸로 아 오케이 맞아 오케이 나 스파이시 나 하나 먹어볼게요 어때요? 맛있어 아 이거 메추리알입니다 메추리알 맛있네 맵진 않아 진짜 와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그냥 길거리 상인분들 학생분들 할아버지 애기들 다 그냥 즐겨 먹는 음식이에요 우리나라 따지면 진짜 그런 거죠 떡볶이 순대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어요? 아 저는 진짜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아, 이 맥도날드부터 굉장히 다양한 먹거리도 많고 볼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일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안녕